AS를 잘해주고 관리를 잘해주는 분. 탑클래스에 지금 오르셨어요. 고객들은 금전적이나 보장 내용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김효석입니다. 여러분은 쇼핑을 할 때 뭘 먼저 보십니까? 뭐 디자인 보는 분도 계시고요. 가격 보는 분도 계신데 저는 AS를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제가 좀 워낙 하드하게 써요. 뭐 노트북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그래서 특정 브랜드를 좀 좋아합니다. AS를 잘하는 브랜드. 보험은 더 할 것 같아요. 보험은 관리를 잘해주는 회사, 나와 함께하는 회사, 이런 회사를 선택하시죠. 이 설계사는요, 그 누구보다도 AS를 잘해주고 관리를 잘해주는 분이어서 오셨습니다. 워낙 꼼꼼하신 분이에요. 덩치와 달리. 보험 엔지니어라고 불리시는 김태우 MP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AI 생명의, 예. 거기 이제 MP. 예, 맞습니다. 뭐의 약자죠? 마스터 플래너. 플래너. 우리 김태우 마스터 플래너는 이 업계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 됐는데, 예. 벌써 탑클래스에 지금 오르셨어요.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지금 이 녹화하는 시점이 한참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4월 초인데요. 2020년 4월 초인데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3월달 실적으로 전국 탑3 안에 드셨다고요? 예. 3등? 2등입니다. 2등! 이야! 아니, 이 사람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네. 어떻게 그럼 이렇게 이런 성과를 내셨어요? 제가 더 많이 성과를 내게 됐던 이유가 바로, 네. 그 이유입니다. 예. 예. 왜냐면 지금 3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만나기를 꺼려하고, 네. 저희 설계사들도 되게 힘들어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당장 4월 달부터 보험료가 많이 오르고, 보험업계에서는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보험 상품에 대한 조정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3월 달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고객들은 그 이후에 많은 금전적이나 보장 내용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제가 많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본인의 수입보다도 오히려 어차피 내가 고객을 만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 네. 하고 엄청나게 하셨네요. 뭐 하루에 두 건씩 막 기억하셨다고. 네, 3월, 제 기억으로는 3월 15일부터 해서, 예. 매일 두 건 이상씩 계약을 했습니다. 워낙 체력이 좋게 생기셨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언뜻 봐도, 네. 되게 젊으시고요. 3년 전에 이제 보험에 들어오셨다 하더라도 되게 어린 나이에 했는데, 물론 그 전에 직장 생활은 했죠. 네. 뭐 엔지니어, 보험 엔지니어라는 닉네임이 있으신데, 그럼, 네. 엔지니어셨습니까? 예, 엔지니어로서도 일을 했고, 예, 예, 예. 예, 그 세일즈 엔지니어로도 일을 했고. 아, 예, 지금 여기 사진이 어디입니까? 여기는 지금 카타르에서. 아, 여기 카타르입니까? 예, 예. 카타르인데 이렇게 다 뭐 뒤집어썼어요? 이렇게 어디 추운 것처럼? 카타르에서 뒤집어쓰지 않으면은 일단 햇빛 때문에 다 타고, 아. 모래 바람이 계속 불거든요.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쓰고 있고, 또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성면 들어간 자재들을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예. 카타르 같은 경우는 그게 법적으로 제한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배관들을 보호하는 그 보온 재료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전부 성면으로 다, 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비를 하지 않으면은 몸에 다, 아이고. 박힙니다. 성면. 예. 아유, 그냥 등치가 실례지만 키가 184 정도 됩니다. 4 정도라는 건 좀 깎으셨네요. 조금 넘습니다. 부담스러울까 봐. 언뜻 봐도 에이. 훨씬 넘어. 근데 이제 깎은 거야. 등치도 이러니까 현장 가면 사람 받았겠어요. 막 파이프를 막 네 개씩 들고 다니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은 아니셨죠? 네, 그런 일은 아니고요. 공장에 이제 뭐 배관이나 기기들을 설치하고 나서, 네. 시운전을 해야 되는데, 시운전 전에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점검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런 일을 제가 관리 감독을 했었고요. 근데 누가 봐도 이렇게 큰 대기업이고, 뭐, 해외 근무도 하고, 막, 부모님도 자랑스러울 것 같고, 그런데, 그만두셨어요. 네. 이건 아니죠? 그만두신 거죠? 예, 그만뒀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 훌륭한 직장을 그만뒀어요? 일단, 누가 봐도 번듯한 직장이고, 네네네. 돈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예. 첫 해 하고 나니까 통장에 꽂힌 돈이 이제, 세금을 제외하고 7천만 원이 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무슨 말씀? 첫 해. 예, 첫 해. 세금 제하고 예, 예. 초월급이 예. 그러면 거의 연봉 1억이네. 세금 제하고 뭐 했는데 이 정도 네, 들어왔으면. 어떻게 야. 근데 그걸 그만두셨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조금 현대라는 기업에 대해 약간 그 로망 같은 게 있었습니다. 아, 그럼요. 있죠. 근데 이제 여기 현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현장도 그렇고 다 그냥 한국에 있는 공사판을 옮겨놓은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고요. 또 저는 이제 배움에 상당히 목말라 있습니다. 여기서도 영어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좀 많이 배우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니, 그냥 현장에서 뭐 네. 영어 쓸 일이 뭐 있어요, 그죠? 물론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외 엔지니어들이나 해외 작업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근데 그런 다국적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정상적으로 구사한다기보다는 그냥 영어라고 치면 보통 주어, 동사, 예. 목적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동명사와 목적어만 있습니다. 주어가 없어요. 현장 영어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회의감을 느끼고 이제 네. 세일즈 엔지니어로 전향을 합니다. 네. 그 회사에서 또 오래 다니셨어요, 그래도? 예. 6년? 예, 6년 정도 다녔습니다. 그래서 영업도 하면서 이제 네. 그 기술도 개발하는 데 있었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완전 영업인 보험으로 오셨어요. 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제가 현대건설이라는 회사를 들어가면서도 플랜트 사업부를 선택했던 이유가 네. 이제 그 나라에 낙후된 나라에다가 이제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살아가기에 좀 편리성을 더해주고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조금 더 직접적으로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외국계 회사의 기술 영업을 하다가 이제는 제가 직접적으로 고객들을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 먼저 도와주고자 보험 설계사라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더 열심히 뛰셨군요. 이게 보험료도 오르고 조건이 안 좋아지니까 더 네.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네. 이게 뛰셔서 또 이 짧은 시간에 업계 2위에 또 올라오셨어요. 뭐 1위도 얼마 안 남으셨네요. 뭐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일합니다. 그런 생각 안 하고 네. 그냥 열심히 하니까 그냥, 올돌결에 네. 2등을 했네. 예. 이렇게 되는데 30년 되셨어요 지금. 예. 당연히 아마 힘든 시기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젊은 나이 시작했기 때문에 지인도 별로 없었을 네. 거고 또 생소하고 금융이라는 게 뭐가 힘드셨나요? 일단 제가 가장 힘들었던 힘들다기보다는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첫 계약 받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첫 계약을? 예. 누가 줬어요? 저희 사촌 형이 첫 계약을 했는데. 예. 보험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근데 막상 오라고 하니까 제가 고민되는 게 그러니까 내가 너 보험 들었으니까 하나 들어줄게. 네 맞습니다. 와봐. 예. 평소에 잘했나 봐요 형님한테. 그런 건 아니고 보통 야 연락하지 마라. 심지어는 아이 들어주는데 1년 있다 하자. 뭐 이런 분들 많아요. 너 1년 후에 해줄게. 왜 1년 안에 그만두니까. 근데 이제 입사했던 얘기 듣고 와라. 근데 왜 고민해? 빨리 달려가고 사인 받아야지. 평소에 신뢰는 제가 줬던 것 같은데 네. 그걸 떠나서 그 계약을 받는다면은 보험을 계약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 사람이 보험료를 내는 게 아니고 보험료 내면서 보험금을 탈 때까지 제가 옆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책임감? 예, 맞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예,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예. 나 같으면 아싸! 수수료 얼마?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네. 아, 형님 옆에 내가 진짜 잘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네. 그러다가 이제 어차피 간 거잖아요, 그래도. 네, 갔죠. 고민을 한 며칠 정도 하고 갔죠. 며칠이나? 예. 오히려 지인이니까 더 조심스러운 거구나. 지인이 조심스럽죠.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또 준비하셔서 설명하시고 예. 맞아,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지인이라고 설명도 제대로 안 하고 응, 알아서 해줄게. 그러고 뭘 가입했는지 몰라. 사실 그러기도 했습니다. 제가 형과를 설계하면서 네. 40번을 넘게 설계를 해봤었어요. 한 상품을. 진짜? 네. 이야. 그러면서 또 가서도 설명을 하는데 그냥 야 네가 사인해라. 아이고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귀찮으니까 네가 사인해라. 그냥 계좌만 내 거 찍으면 되잖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안 된다고. 이거 기본적으로 가장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확인하는 게 자필 사인이라고 꼭 해야 된다고 하고 이제 보장성 상품이며 뭐 이런 내용들 설명하는 게 다 있거든요. 과정이 그거 싹 다 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FM대로 네.
귀찮아 하셨겠어요, 형은. 욕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야 이렇게 뭐가 많어 이런 거 막 이런 거. 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까? 예, 유지 잘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게 첫 고객입니까? 예. 그분이? 뭐 많은 첫 고객 중에 한 분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많이 들었어요. 아, 형님이 첫 고객이십니다. 첫 고객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아니 뭐 다 첫사랑이지 뭐. 그런 마음으로 항상 영업 잘하시네. 근데 이렇게 뭐 그 했지만 내가 궁금한 게 제일 궁금한 게 엔지니어가 물론 숫자를 다루긴 해요. 하지만 이건 이제 그쪽 숫자고 이쪽은 또 금융이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상경계열하고 좀 연관이 많죠. 세금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거 많단 말이에요. 부동산, 뭐 법 이런 거 배우잖아요, 지금은. 네. 근데 엔지니어 할 때 그런 거 잘 안 배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기술 영업을 하면서도 숫자를 많이 다뤄야 되고.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자재를 국내로 들여다 보니까 세금 네.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은 없었고요. 도움은 됐어요, 그러면? 이 엔지니어 했던 부분이? 예. 예. 그 엔지니어라는 것 자체가 보면 이제 분석을 하고 분석을 네. 한 결과대로 설계를 하고 예. 설계를 현장에 적용시키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사람이 과연 어떤 보험이 필요로 할까라는 걸 갖다가 저희가 찾아내려면은 이 윗대에서 외가, 친가에서 어떤 질환을 알았는지 또 어떤 기저질환 없었는지 그걸 다 확인해가지고 또 지금 이 사람의 그 근무 환경이나 생활적 생활 환경들, 네. 지역 요건까지 다 고려를 해서 저희가 적합한 상품을 보장을 제안 드리기 때문에 네. 예,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우리 김태우님은 아마 고객 만나러 가서 상담하는 시간보다 아까 보니까 지인 설계를 마음껏 했다는 거 보니까 그 전에 준비하는 시간이 더 많겠어요. 막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죠. 아, 이제 요령이 생기니까. 네. 그러면 요 타임에 2020년 4월 기준으로 가장 요즘 핫하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상품이 참 좋다. 좀 주로 좀 많이 권하는 상품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주로 권한 드린 상품 중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은 건강할 때 미리미리 AIA 건강보험이라고. 아, 그런 게 예, 앞에 AI는 빼주십시오. 건강할 때 미리미리 예, 예, 건강보험. 맞습니다. 그건 어떤 예. 상품이에요? 이제 사망에 대한 보장은 제외가 되어 있지만 그 외에 모든 장기에 대한 만성 질환, 암, 심혈관, 뇌혈관까지 모두 보장이 됩니다. 그런 게 있어요? 예, 거기에다 또 입원이나 수술까지. 원하신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사망에 대해서도 특약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뺄 수도 있고. 네. 워낙 이제 앞으로 100세 시대다, 120세다 시대 하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보험도 진화를 하는 거네요. 네네. 요즘 가장 핫한 예. 그런 상품을 또 지금 권하고 계셔서 뭐 필요한 분들은 또 연락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앞으로 계획이나 꿈은 어떤 게 있으세요? 앞으로도 지금 저도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네.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마스터 플래너를 발굴을 해서 함께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아, 이제 본인도 열심히 하지만 네. 동료를 좀 리크루팅해서 예. 같이 예. 그러니까 매니저의 꿈도 있는 거네. 예, 플레잉 코치라고 해야 되나. 저도 영업은 계속 할 거고요. 아. 그러면서 저와 같이 할 분들을 모집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을 원하십니까? 온다고 다 같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분을 네. 나게 오십시오. 지금 공개적으로 한번 리크루팅 해보겠습니다. 자, 카메라 보시고. 자. 일단 제가 원하는 분은 네. 수치로 말씀드린다면은 네. 본인과 고객이 있다면은 본인은 49, 고객을 51. 고객을 조금 더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본인 같은 사람? 예. 자기 같은 사람? 예. 아, 그래야 진짜 영업 잘하죠. 내가 좀 손해보라도. 어떤 회사에서 받는 월급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뛰시면 절대 적게 벌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아까 첫 직장이 그렇게 많이 버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것도 그만두고 잘 나가는 거 그만두고 와서 또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붙어 있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김태우님 하는 거 보면서 따라하면 될 거죠. 쉽지는 네. 않을 것 같아. 우리 김태현님 옆에서 봤는데 보통 분 아니세요. 지금 울산에서 지금 매주 올라오세요. 서울로 매주 올라와서 지금 배우고 계시잖아요. 네. 저한테. 저도 감동했습니다. 뭐 물론 지방에서 많은 분들이 올라오지만 한 번도 격서까지 않고 꾸준히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쭉 물어보고 하는 모습 보면서 아, 이 사람 진짜 꼼꼼하구나. AS만큼은 확실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오프닝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튼튼하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젊잖아요. 이 고객분들께서 아마 더 오랫동안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 김태우님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고 1등 하시면 또 연락 주십시오. 한번더 모실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